김시윤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김시윤 팀장님은 오늘 수출 데이터로 증명되는 K-푸드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K-컬처, K-아이돌, K-엔터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먹는 것, 이 K-푸드도 역시 그 열기가 식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관련된 종목들, 업종을 계속 우리가 봐도 좋을지 김시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9월 둘째 주 수출 장점치를 봤을 때 네.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점, 특히 뭐 라면이라든지 최근에는 미국에서 김밥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수출 호조세가 나오고 있고 특히 라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했을 때 20%가 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라면이 작년에 역대급 수출을 낸 것에 의해서 올해도 수출 호조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K-푸드라는 이름을 달 수 있는 쪽에서의 집중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음식료 섹터가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고 저평가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종목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도 나오고 있고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효과가 2분기에서 3분기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하반기부터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흑해 곡물 협정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밀 같은 가격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수익성은 크게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옥석 가리기를 진행을 할 때 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선별해보자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제한이 되어 있고 정부의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 아무래도 물가 때문에 라면이라든지 스낵 이런 쪽에서 가격 인하를 진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진행보다는 해외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높은 기업 혹은 해외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군들을 위주로 판매하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음식료 업종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오늘 음식료 업종들이 그나마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K-푸드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K-푸드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라면 쪽인데 라면에서 네. 가장 대장주로 꼽고 있는 게 삼양식품입니다. 그쵸? 아무래도 그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한 다음에 상한가를 치고 그다음에 주가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라면 수출 데이터를 이끌고 있는 게 삼양식품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도 그렇고 아티스트들의 뭐 라면 먹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홍보가 많이 되면서 불닭볶음면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기업의 매출의 대부분이 불닭볶음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외 매출의 8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주력 IP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뭐 호주,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수출 지역도 다변화가 진행되면서 매출처도 굉장히 다변화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를 할 수 있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출 데이터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의 성장세도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한 번 더 주목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증시에 저번 주부터 증시의 공통점, 그러니까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군들의 공통점을 보면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 기업,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도 있고 엔터도 있고 삼양식품처럼 뭐 음식료 쪽도 될 네. 수가 있겠죠. 이런 쪽에서의 견조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은 3분기 실적을 대비해서 주가에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3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 삼양식품에 한 번 더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음식료 업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도 라면 쪽에서 꼽아봤는데 농심입니다. 농심 같은 경우도 보면 삼양식품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이끌 때 농심도 함께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농심이 좀 국내에서는 판매라든지 굉장히 활발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삼양식품 대비했을 때 해외 판매에 대한 비중이 살짝 낮기 때문에 네. 라면 쪽에서는 삼양식품 그 다음 순번으로 좀 보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기업에서 좀 주목해볼 수 있는 점은 7월 달에 정부의 뭐 가격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신라면이라든지 새우깡이라든지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스낵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새우깡에 이어서 먹태깡이 요즘 유행이라고 하죠. 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먹태깡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제품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팔리고 있고 그만큼 인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라면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의 판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의 판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의 제2공장도 가동이 되면서 현지 판매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여전히 농심 같은 경우도 삼양식품의 뒤를 이어서 해외 쪽에서의 매출도도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양식품과 농심 이렇게 라면 관련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K푸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대표님께서는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시나요? 네, 저는 대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상. 일단 종합식품 사업 분야에서 청정원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 장류, 조미류, 그리고 농수산식품, 서구식품, 육가공식품, 냉동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소재 부분에서도 뭐 핵산, 글루타민, 이스타팜, MSG 등 이 바이오 제품, 전분, 전분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 청정원뿐만 아니라 미원, 종갓집 등의 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업도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020년에 매출액이 3조 1천억 원을 달성을 했지만 이번 2023년에는 4조 1천억 원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지난 2020년 정도 수준까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료 관련으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에 주가가 좀 올라가 있고 120선까지도 돌파 안착을 하면서 약간 이제 중장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초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8,000원대부터 여러분들이 한 17,0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안정적인 평단을 만든 후에 약간 중기적인 관점으로 22,000원 정도 수준까지 주가 상승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까지 음식료 업종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또 우리 추석 연휴 지나면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실적 기반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겠죠. 음식료 업종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